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. 문어 문어. 이게 뭔가요? 이거 뭔가요? 그래서 우리 도루묵을 찾아서 2년 만에 다시 고성으로 왔습니다. 오늘은 대상어종은 농어 쏘가리 오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할 거는 통발. 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혹시 모를 저기 주례 선생님. 아직은 시즌이 도래하지 않았어요.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God bless you. 이렇게 던지고 10분 뒤에 봅시다. 통발은 1인 1통발이 원칙이다. 불안하다. 아무것도 없는데? 저번에 너무 쉽게 잡았나? 역시 인생은 신의 가오대로 움직여. 늘 희망을 꿈꾸지만 갓은 블레스 유 해주지 않았다. 작년 재작년과는 다르다. 수온도 다르고 해류의 흐름도 다르다. 나만 혼자 달라져 있다. 지금 아직까지 도루묵이 안 나와요. 오늘 저는 도루묵을 못 잡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예요. 다음 날이 되니 수온이 더 떨어져서인 듯하다. 역시 남수의 어복은 나왔다면 안 잡을 수가 없는 도루묵이 가득 있었다. 가득 들었죠? 쓰린 마음을 맥주와 옆집에서 잡은 분호로 달래본다. 남수 사전엔 포기라는 건 없다. 포기라는 건 남수를 거부하는 여자들에게만 적용된다. 뭘 모르는 여... 아, 어저께 이어서 씨, 또 이렇게 많이 잡았어. 이야, 진짜 크다. 자, 저처럼 저기 어획, 남획을 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 이렇게 잡지 못하시겠지만 놔주도록 할게요. 아따, 좋구만. 행복하구만. 행복이 별거던가. 허전함이 있어도 행복할 순 있잖아. 저기 한국에는 온천이 있어요. 지금 여기는 지금 흐르는 이 물은 따뜻한 물이에요. 아! 아, 추워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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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따뜻한데요? 와! 이런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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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자. 이번에 안 나오면 다신 또 하지. 한번 해봅시다. 오. 웬만하면 야간에 테트라는 안 오려고 했다.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. 너무 꼈겠는데 이거. 저기 많이 있구나. 보이네. 도루묵은 사실 눈에 보여야 할 수 있는 낚시다. 이번엔 눈앞에, 바로 눈앞에 보인다. 많이는 안 들어오네. 다 수컷이네. 그 산란이 다 끝났나 봐. 그치. 이제 암컷은 없고 수컷만 잡힌다. 나고자 새끼. 먹을만치 잡았기 때문에 남자답게 빠져야지. 와. 네 마리. 이게 뭔가요? 이거 뭔가요? 네 마리. 네 마리. 왜 그렇게 못 빼시죠? 긴장하셨나요? 하나 둘 셋 넷. 오케이. 하나 둘 셋 넷. 갑시다. 완전 끝. 낚시 어떻게 종목을 잡아? 잘하네. 도루묵은 신의 축복.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돼서 저는 만족합니다. 이제
불이 나게 3시간 동안 가서 또 정리를 해봅시다. 인생은 정리지. 나 남수 같은 경우에는 집에 계속 있다고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요.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. 그러면 또 밖에 나오면 스트레스가 또 풀리느냐?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. 이 끊임없는 이 스트레스 충. 이거는 스트레스가 끝이 없는 거지. 진짜 끝이 없어. 내 스트레스는 놀라울 정도로 끝이 없어.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. 그래도 이게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으니까 될 때까지 또 하는 데까지 또 해봅시다. 참아봐야죠. 너무 막혀.